좋으시나 봐요. 그냥 집에 있을 때도 유진이가 이렇게 가끔 화장을 해줘요. 가끔. 홈케어? 뷰티케어? 네. 저 키우면서 많이 늙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엄마 얼굴에 그냥 주름 생긴 것도 보고 그냥 엄마가 이런 얼굴이었구나 그리고 막 해주면서 피부 좋아지는 것도 보이니까 근데 약간 좀 뿌듯한 것 같아요. 유진이는 제가 마흔에 낳았기 때문에 차이가 많잖아요. 어릴 때는 유진이도 엄마 나도 아파트 같은 데서 살고 싶어 이러더니 이제 점점 커가면서는 엄마 한옥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좀 크고 나니까 좀 친구 같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. 한옥에서 살고부터는 엄마가 계속 집에 계시니까 많이 붙어있고 되게 많은 걸 좀 공유하게 되는 것 같아요. 한옥은 유진이가 언제 잠자는지 언제 일어났는지 제가 다 볼 수가 있잖아요. 같이 공유할 것들이